This thing we're going to start with is a record we made a while ago, a thing called Hush. Thank you. E. Young Pops Special, group Deep Purple. 네, 오늘 딥퍼플 스페셜 두 번째 날에 시그널 삼아서 첫 곡으로 보내드린 허쉬, 허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영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허쉬는 원래 곡은 이거보다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음악은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초기에 그 락앤롤, 락앤롤의 분위기에다가 헤비메탈 이런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라이브로는 뭐 거의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죠. 네. 근데 이 곡은 특이한 것은 어제 보내드렸던 그 69년 9월 24일 개최됐던 네. 로열 엘버토홀에서 로열 필과의 협연에 앞서서 말이죠. 네. 이 허쉬, 링 댓 맥, 차일드 인 타임 이렇게 세 곡의 그 말하자면 그 클래식 팬들을 위한 그 워밍업 넘버로 말이죠. 네. 그렇게 선사가 된 곡인데 이것이 계속 공개가 안 됐다가 네. 해산 후인 77년에
파워하우스라는 편집 앨범에 공개를 네.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곡은 로드 에번스의 목소리였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언 길런이 부른 거죠. 네. 목소리가 정렬적이잖아요. 조금 상당히. 그러니까 저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기 전에. 전에. 그렇죠? 네. 네. 협연하기 전에 클래식 팬들을 위해서 세 곡을 선사했는데. 세 곡을. 그 중에 첫 곡이었죠. 아, 그러니까 무슨 뭐 전야제는 아니고 같은 무대니까 같은 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런 음악을 하는 그룹이 이제 곧 클래식과 협연을 하겠다 이런 네, 뜻에서 네. 아마 거기 구경 온 사람 중에는 딥퍼플에 네.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 그렇겠습니다. 태반이니까 말이죠. 네. 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음악과 클래식과의 결합이 과연 어떠할까. 그렇죠. 네,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아, 어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딥퍼플의 음악이 얼마나 그 초기에 클래식화하고 그리고 예, 특히 존 로드의 그 저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이 헤비메탈을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음악을 구사했던가 그들의 음악의 그 다양성 같은 걸 어제 아마 짐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네. 어제는 그 12장의 레귤러 앨범 중에서 절반인 네. 6장 6집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72년 3월 달에 발표된 일곱 번째 앨범, 아주 그 행운의 숫자라는 것이 적중이 됐는데 네. 유명한 머신 헤드 이 앨범은 딥퍼플의 앨범 사상 가장 많은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고 네. 스모크 온 더 워터, 하이웨이 스타 이런 곡들이 다 여기 담겨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이 앨범은 이색적으로 스위스의 몽트리오에 있는 그 한 호텔의 낭하 그러니까 계단에서 네. 롤링스톤즈의 모빌 유닛이라는 16채널 녹음기로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라이브 형식 비슷하게 스튜디오가 아니고 말이죠. 네. 호텔 복도에서 어허. 녹음이 됐다는 점이 네. 상당히 그 이색적이죠. 그 몬트리올 그 호텔에는 뭐 그런 그 이제 장치가 되어 있었던 말이죠. 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네. 모빌 유닛이라는 것이 이제 이동식 스튜디오거든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라이브 형식을 취하되 네. 일종의 그 방음이 약간씩 되는 그 몬트리올 원래 거기는 그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고 그러는 곳이죠. 그렇죠. 네. 네. 그곳에서 녹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 앨범보다는 그 파워가 강할 수가 있죠. 어허. 그 밀폐된 스튜디오 내에서 녹음이 된 것이 아니고 네. 약간 그 트린 반은 야외 비슷한 곳에서 녹음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앨범의 특성은 상당히 하이데시빌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이웨이 스타, 픽처즈 오브 홈 이렇게 여러 곡들이 히트를 했지만은 이 스페이스 트럭킹이라는 곡도 대단히 뛰어난 곡이죠. 네, 스페이스 트럭킹 and Deep Purple. We have
네, 이 호텔 복도에서 녹음을 했다. 스페이스 트럭킹. 재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페이스 트럭킹.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디퍼플이 전반부에서 들으신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소위 요즘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하드락. 네. 그렇죠. 완전히 전형적인 하드락으로 변모한 그런 디퍼플을 들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제 하드락이라는 말보다 헤비메탈이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와는 전혀 다른 네. 모습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 다음에 등장한 73년 4월, 1년 만에 나온 여덟 번째 앨범이 유명한 Made in Japan이라는 네. 72년 8월 17일 그 부덕강에서 조용필 씨도 여기서 공연했었죠. 그럼요. 부덕강에서 라이브를 가진 이 두 장짜리 앨범인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Made in Japan이 일제라는 뜻이잖아요. Made in Japan.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Live in Japan으로 라이센스, 일본 라이센스에는 Made in Japan, Made 대신 Live로 그렇게 발매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곡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별로 기분 나쁠 것 같지도 않죠. 저는 지금 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Made in Japan이나 그 Live in Japan이나 당연한 소리를 듣는 건데도 그 사람들은 뭐 에코노믹 애니멀이니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 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만약에 하나의 그 상품으로 이렇게 네네 그런 쪽으로 은근히 꼬집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린 건 바로 그거죠. 어허. 일본에 가서 디퍼플이 상품화됐다 이런 식으로 꼬집었는데 어쨌든 이 앨범은 레드 제플린의 그 Song Remains the Same, 얼맨 브라더스의 Phil Moist와 함께 락의 3대 라이브 앨범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오늘 그 가운데서 Smoke on Water, Smoke on the Water는 이게 이제 이 넘버는 특히 말씀드려두고 싶은 게 소위가 하드락에서 클래식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전. 사실은 하이웨이 스타보다도 훨씬 네, 그렇습니다. 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이 음악에서 완전히 그 이 하드락 기타의 금속성에 그러니까 소음이 어떻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가 그런 네. 것을 리치 블랙모어의 전성기죠. 그 흔히 그 세계 최고의 락 기타 발매인 펜더사에서 네. 펜더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완전히 해석하는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네. 에릭 클랩턴, 로이 부캐넌 그리고 리치 블랙모어다 블랙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Smoke on the Water. Here's a song. It's also from the last album. It tells the story of how we recorded it and what went wrong when we did it. Happened in Switzerland. The song's thing called Smoke on the Water.
아, 일본 관중들 대단하네. Smoke on the Water. 그 끝나는 부분에 존 로드의 키보드하고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화 장면은 아주 정말 일품인데요. 그렇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네. 그 우리 시민회관 간 무대에다 한번 못 올려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Smoke on the Water가 스튜디오 앨범에는 요런 그 뭐라 그럴까요? 애드립적인 네, 즉흥 네. 연주가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Smoke on the Water 같은 넘버는 이렇게 Made in Japan 이 실황 앨범을 통해서 듣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라이브 앨범의 3대 명반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듣는지도 네. 모르죠. 이때 이 Smoke on the Water를 듣고 열광했던 일본 팬들이 가만히 있어 18살에 들었으면은 30살쯤 됐겠네요. 지금 뭐 애 하나씩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네. 네, 아빠도 하나씩 장만했는지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 락의 향수를 느끼는 30대 팬들이 락이 이제 요 최근에 보편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팬들이 사실은 지금도 물론 한 30대 후반 되면 이제 클래식도 듣고 물론 그렇겠지만은 이런 그 락을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의 향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올드 팬들도 락을 즐기는 경향이 아닌가. 참 오늘 하드락의 어떤 그 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73년 1월 네. 달로 접어들면서 말이죠. 네. 아홉 번째 앨범. 그러니까 네. 이 라이브 앨범은 73년 4월 달. 그러니까 이것도 통산 앨범에 그 공식 앨범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덟 번째 네. 앨범으로 8번째 들어가는데 앨범. 재미있는 것은 이 9집 앨범이 먼저 나왔어요. 그 두 달 전에. 아, Made in Japan보다. 네. 그 네. 이유는 이것은 스튜디오 앨범이고 네. 이 라이브 앨범은 이제 1년 전에 공연이 된 건데 네. 기술적인 그 커팅이라든지 손질이 아.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뒤로 나왔죠. 그래서 네. 편의상 발매는 후회됐지만은 훨씬 먼저 공연이 된 거니까 라이브 앨범을 8번째로 치고 스튜디오 앨범을 9집으로 치죠. 네. Who do we think we are라는 그 비눗방울 자켓 비눗방울이 이렇게 다섯 개 날아가고 네. 그 안에 멤버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런 자켓이었죠. 네. 이 앨범은 아마 국내에서 라이센스로도 발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곡에 담으려고 녹음을 해뒀다가 그 곡이 밀려가지고 하나 빼뒀던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곡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놓고서 이 곡도 나중에 후에 해산 후에 편집 앨범인 파워하우스에서 공개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설명하기는 원래 이 Who Do We Think We Are 앨범에 담으려고 했다가 네. 그 다음 앨범으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네.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제작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앨범으로 넘겨진 겁니까? 그냥 빼놨죠. 빼놓고. 다음 앨범에도 못 싣고 빼놨다가 해산이 된 후에 77년 아까 그 허쉬 들어있던 네, 네. 그 판에다 담아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Painted Horse인데 그래서 페인트칠한 그 말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들어왔던 그 하드락 넘버하고는 또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서. 이언 길런이 특히 초기에 탐구했던 그 하모니카가 섞인 네. 블루스락 넘버죠. 네. 그래서 우리 취향에 아주 맞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Painted Horse, Deep Purple.
야, 그 하모니카로 절묘하게 끝나네요. 하모니카도 이상하게 하드락 하모니카 같습니다. 야, Painted Horse.